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뭐, 사실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저와 고등학교 1학년 때 통과를 같이 했을 수도 있고, 또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 물리학을 대비하면서 저와 함께 했을 수도 있고, 안타깝지만 고3 때 저랑 같이 하고서도 또 엔수를 하시는 분들도 좀 안타깝지만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저는 구면이라고 보고 조금 편안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9월부터 어제 인스타 등을 통해 좀 꾸준히 의견을 피력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수능이 끝나면 올해 수능의 기조, 변화, 이런 것들을 반영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완벽한 커리큘럼을 만들어내겠다.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충분히 준비하겠다. 그리고 이제 진정성을 보여드리기 위해 실천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강의를 은퇴를 했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올인할 생각이에요. 물론 내후년에도 올인하겠죠. 근데 이제 올해는 조금 더 다른 마음가짐으로, 아, 어, 좀 약간 뭐 비장하다라고까지 하면 좀 너무 좀 우습고요. 어, 일단 저는 올인할 생각입니다. 이, 이른바 이제 제가 가볍게 던진 화두는 더블 커리큘럼이었죠. 더블 커리큘럼. 오늘 제뭐 아시고 오셨죠 뭐 연간 커리큘럼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근데 조금 오래 준비하고 기획한 것들이 많은 만큼 또 사실 이제 준비하고 기획한 커리큘럼이 많고 들을 만한 또는 뭐풀 만한 문제들이 풍성하게 많아졌다 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를 또 여러분들에게 떠넘기는 뭐 그런 일이기 때문에 좀더 조심스럽습니다 커리큘럼 영상이 예전과 같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또 어떤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행동을 촉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그런 것들을 좀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좀 옳은 선택, 현명한 선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수 있도록 이제 고민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커리큘럼 영상이고요. 물리2는요, 물리학2는 아마 이제 여기서도 또 차별하냐, 뭐 이러겠지만 1, 2 순서지 원부터 한다고 해서 원을뭐더 편해 하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제발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예, 2도 마지막쯤에 이제 1 끝나고 나서 설명이 있을 거예요. 커리큘럼에 대한. 그래서 아마 뭐 2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앞에 이제 공통된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그냥 뭐 들어요. 그죠? 공통된 커리큘럼이 있고 또 특화된 커리큘럼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2만을 위한 설명은 뒤에서 좀 덧붙일 거고요. 전반부엔 이제 원에 대한 설명, 그리고 커리큘럼을 이렇게 개편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좀 거창하지만, 연간 커리큘럼을 이번에 크게 바꾸게 된, 그리고 대폭보강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었느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시대의 흐름인지도 모르죠. 좀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어, 요새 수험생들의 학습 트렌드의 변화, 입시를 대비하는 학습 트렌드의 변화가 요한 2, 3년간 꽤 크게 감지가 되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은 예전보다는 조금 더 직접 얘기할게요. 인내심이 좀 떨어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저 같은 선생들한테 또는 강사들한테 기대하는 바가 높아지고 기대치는 높아지고 자생력이나 인, 인내력은 조금 사실은 대세인 것 같아요. 좀 고루한 얘기지만 이, 이 인간이 만든 이 문명, 문명의 이기가 발, 예, 촉발한 이 고도 문명, 기술 문명의 시대 점점 인간은 편해지거든요. 여러분들을 탓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뭐 옛날 방식으로 공부를 해라, 어? 허벅지 바늘로 콕콕 찔러가면서 참아라라고 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편해졌죠.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고 빠르게 변하고 빠르게 흘러가고 우리도 그 빠름에 맞춰 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이제 당연히 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좀 빨리 도출되기를 바라는 좀 급함, 조급함들이 이 수험 시장을 지배하는 하나의 거대한 트렌드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 맞춰 드리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 있는 학습, 다시 말하면 사실 이제 물리학 선택자 출발선이 모두 같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같은 출발선상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의 학습 이력과 물리학에 대한 이해 그리고 본격적인 수능 학습을 하기 이전에 본인이 쌓아왔던 물리적 경험들이 모두 상이한 만큼 하나의 커리큘럼만으로 그 모든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릇이 될수 있겠는가라는 고민을 제가 이제 올해 커리큘럼을 운영하면서. 좀 많이 했고요. 최근의 학습 트렌드, 요새 학생, 학생들의 성향, 그리고 이제 올해 수능이 보여준 어떤 출제 경향의 변화. 그죠? 그런 것들, 난이도의 변화.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 작년과 올해는 정말 극과 극이죠. 양극단을 평가원이 2년이라는 짧은 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펼쳐서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가 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선택에 앞서서 도대체 나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느냐라고 하는 좀 어려운 시기인데, 각자의 위치. 지금 너가 물리를 처음 시작하는 거냐, 아니면 내신 물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 기본은 갖춘 상태냐, 또는 2학년 때 이미 좀 남들보다 한발 앞서서 상당한 수준까지 끌어올린 상태냐, 또는 현역이냐, n 수냐. 그리고 n 수라 하더라도 뭐제 커리큘럼을 뭐 이건 디테일인데. 제 커리큘럼을 따라왔느냐? 아니면 다른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따라왔느냐? 그죠? 굉장히 다양한 포지션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걸 레벨로만 환원시키진 않겠습니다. 학습 수준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각자의 어떤 학습에 온 이력의 차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강변하기 힘들다 이거죠. 너네 이거 들어 반드시라고 하기에는 생각보다 학생들이 어, 다양한 이력과 경험들을 통해서 어, 실질적으로는 출발선이 다르다는 느낌 그래서 각자의 위치 수준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커리큘럼을 좀 별도로 제시하겠다 어떤 하나의 길 제가 제시하는 어떤 하나의 단일한 길이 모두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도 가장 어, 옳은 길이라고 볼수 없다 어, 모두 각자 위치와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경로를 선택하여 의미있는 성취를 할수 있도록 제가 좀 커리큘럼을 세분화하고 보강했다. 개인적인 욕심은 선택의 문제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제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어,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진단들이 있을 텐데 진단과 제안이 있을 겁니다. 이 수준의 모의고사에서 이러이러 이런 문항들을 맞추고 틀리는 어떤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제가 커리큘럼들을 제안을 할 거다 물론 오늘은 전체적인 소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올해 커리큘럼을 굉장히 복잡하고도 방대하게 개편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기별 커리큘럼 영상을 그때그때 올릴 거예요 아마 지금 4차례 네 정도 이번 포함해서 한 4차례 네 정도의 자세한 커리큘럼 영상을 계속해서 올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그건 좀 약속을 드릴게요. 모둠물량 선택자 각자의 위치와 수준에서 모두가 의미 있는 각자의 위치와 수준에서입니다. 의미 있는 성취를 할수 있도록 최선의 커리큘럼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 자, 이제 전체적인 컨셉을 좀 설명해 볼게요. 바뀐 포인트가 다섯 가지입니다. 기존의 커리큘럼은 조금 이딴 이제 좀 기존의 커리큘럼은 어떠했고. 어떤 것들이 어떤 단계에서 어떤 컨셉으로 추가되었는지를 또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요약을 드리자면 제가 올해 바꾼 부분을 한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필수본 개념, 개념완성이 있었고 삼순환 기출, 시그니처 강좌죠. 삼순환 개념과, 삼 아니, 필수본 개념과 삼순환 기출. 겨울 시기에 주로 이제 학생들이 어, 수능 물리에 첫 발을 뗄때 듣는 강좌였는데 사실 뭐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수준이 되는 학생들은 상당한 만족을 표합니다. 어, 기초부터 심화까지 자세한 개념 설명 그리고 다양한 풀이법들을 기출 유형들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그리고 그것을 세번 반복하는 뭐 기존의 어떤 제 문제 풀이의 전체적인 틀거리와 컨셉이죠. 그런데 각자의 위치. 다시 말하면 그렇게 삼순 아니가 그러니까 필수본 개념과 삼순환 기출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학습하기에 버거운 학생들도 생각보다 있더라. 그게 뭐 저의 부족함일 수도 있고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표현으로 노배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사실은 올해는 많이 바꿨거든요. 근데 이제 뭐작년에제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 또는 뭔지 뭐 강의를 뭐 올해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조차도 모두가 같은 수준은 아니고, 모두가 같은 스타일도 아니고, 모두가 같은 인내력과 저에 대한 신뢰의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맞춰드리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기존의 필수본 개념을 듣고 삼순환 기출을 풀어도 크게 위화감이 없는 학생들은 뭐그 메인 커리큘럼을 여전히 하시면 돼요. 필수 커리큘럼을. 근데 이 약간 개념을 하고 기출 유형으로 바로 넘어갔을 때 상당한 수준의 위화감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 도구 정리를 하겠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말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의 웬 도구 정리냐 라고 얘기를 했었죠 제가. 음. 물리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가 소개한 풀이법들을 본인 스스로 기출 유형의 적용, 적용, 반복, 반복해가면서 최적의 풀이법들을 몸에 익혀나가는 그런 자기만의 자기 내면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역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안 되는 학생들이 꽤 있더라. 뭐 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냥 이 커리큘럼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고 뭐그 자체 과정에서 크게 위화감 없이 편하게 잘 학습했던 학생들도 상당수 많아요. 네. 좋은 결과, 좋은 경험은 오히려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만족을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잘 듣고 있으니까, 좋은 성취를 했기 때문에 끝 인사 정도가 존재하죠. 뭐 1년 동안 감사드렸습니다. 무난하게 선생님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 열심히 학습했더니 수능물리학에서 역시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이걸로 끝이에요. 그 과정에서의 진통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상당수 제가 먼저 수강생 뭐 어, 캐파가 좀 확대된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위화감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 문제풀이 도구 정리를 세 가지 컨셉으로 진행하는 이른바 이제 플랜 B 시리즈 어, 총 이제 플랜 B 시리즈에 대해서는 제가 어, 따로 소개를 드릴 텐데 플랜 B 시리즈를 진행한다. 그죠? 뭔지에 대해서 문제풀이 도구 정리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큰 컨셉은 문제풀이 도구 정리 프리법 정리 이런 것들을 하는 자료에서 기술의 정리, 테크닉 정리, 뭐 좋은 건다 갖다 붙여보죠. 어쨌든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그 모든 상세한 기술들, 상황별 해법, 이런 것들을 좀더 세분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어좀 천천히 어 익혀갈 수 있도록 개념 때 익혔던 여러 가지 기본기들을 상황별로 익혀가는 어 그런 수련, 훈련의 장으로서 삼순환 기출이나 본격적인 기범비급 또는 일당백 또는 디데이 같은 저의 대표 엔제들을 풀기 이전에 좀 위화감을 좀덜 느끼고 그징검다리성 역할을 할수 있는 어, 플랜 B 시리즈 강좌 세 개를 어, 추가를 했어요.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그런 뭐 찬사 좀좀 좀 부끄럽습니다만 어쨌든 뭐 올해 제가 이제 학생들과 많은 진통과 마찰이 있었죠. 모의고사가 너무 어렵다. 실전성이 떨어진다. 뭐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뭐 뒷걸음질 치다가 뭐 맞춘격이다뭐 이렇게 폄할 하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올해 수능이 좀, 어 수준이나 어떤 형식의 측면에서는 그래도 저희 백임원 모의고사를 꾸준히 잘 풀고 잘 따라와 주신 분들에게는 상당한 멘탈 관리가 좀 되었다. 형식적으로도 많이 큰 도움이 되었다. 아, 어, 뭐, 그렇게 좋은 성과를 거뒀다라는 이제 호평을 해주셔서 이제 저도 다행이고, 그리고 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남는 찝찝함. 그 학생들이 또 이제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거든. 그럼 내년에도 어려울 거냐.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반성도 했어요. 모의고사 학습이라는 것이, 제가 제시하는 어떤 이런 모래 주머니 효과나 다양한 어떤 뭐 경험의 확장 다양한 상황들을 트레이닝 해보는 거 진단 모의고사라는 건 자신의 실력을 진단하는 것 이외에도 본질적인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 경험을 확장해 나가는 것일부 이제 그건 n제와 좀 동일하죠 경험을 확장하면서 멘탈 트레이닝 그 다음에 풀이법 또는 뭐뭐 뭐 수능 상황에서 어떤 기출 문제, 기출 상황, 기출 유형을 벗어나는 어떤 예외적 상황들을 대비하는 훈련. 그런 것들을 역시 모의고사가 담고 있어야 된다라는 뭐 견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과욕을 냈고, 너무 이제 신경양 문제, 또는 뭐 고난도 문제, 또는 뭐 계산량이 좀 많은 문제들을 많이 수록하다 보니까, 어, 조금 기출 유형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학생들이 좀 힘들어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뭐 올해 이제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얘기를 결과론쪽으로 듣게 되었는데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투 트랙 모의고사를 실시하겠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102번 모의고사 단일 버전으로 올해는 3 0회분의 프리시즌부터 시즌 4까지 30회분의 모의고사를 실시했어요. 뭐 B 라이브나 이런 거 빼고요. 근데 올해는 노멀 버전과 블랙 라벨 버전으로 나눌 겁니다. 다시 말하면 노멀 버전은 조금 현실성 높은 현실성 높은 진단에 초점을 둔 그런 모의고사 30회분과 블랙라벨. 블랙라벨은 굳이 얘기하면 올해 같은 모의고사입니다. 어려운 모의고사, 빡센 모의고사. 경험의 확장에 좀더 비중을 둔. 진단이냐? 경험의 확장이냐? 컨셉을 좀 확실히 하겠다. 중상위권 이상의 조금 진취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블랙라벨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갓, 이제 막 기출을 끝낸, 또 이제 막 필수 엔제를 끝낸, 아직은, 아직은 내 실력을 좀더 확인해 보고 싶고, 좀더 운영, 30분 안에 시험 문제, 20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고, 진단을 하고 싶고, 약점을 찾고 싶고, 이런 것에 좀 실전성에, 그말 그대로 뭐 저는 100% 동의는 어렵지만 모의고사의 실전성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학생들은 사실은 노멀 버전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각자의 위치에서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최선의 결과를 뽑아내는 가장 마음 편한 그리고 효율적인 커리큘럼을 투 트랙으로 제시하겠다. 이따 소개할게요. 비라이브 모의고사를 전국 모의고사의 형태로 오픈 모의고사로서 두회 실시했죠, 올해. 음, 6월과 9월, 그리고 이제 물투는 9월에만 1회 실시했었는데, 올해는 3회 실시로 확장합니다. 그리고 수강생에 한해서만 실시하겠어요. 왜냐면 학습진단 및 컨설팅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의 의미예요. 3월 학평 직전에 3월 비라이브, 6월 모평 직전에 6월 비라이브, 그 다음에 9월 모평 직전에 9월 비라이브를 실시할 겁니다. 그것은 3월 학평, 6월 모평, 9월 모평이라는 주요 분기점에서의 여러분들의 어떤 그 중요 시험을 대비하는 의미도 있고요. 기존의 의미죠. 전국 모의고사. 그런데 그런데 제 커리큘럼이 많이 분화가 됐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있을 거거든. 3월 학평 직전에는 개념 기출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이제 심화 단계 또는 n제로 넘어가는 시기 6월 모평은 또 심화 단계에서 또 본격적인 여름 실전 문제풀이로 넘어가는 시기 뭐 학생마다 좀 개인차는 있겠지만 9월 모평 직전에는 이제 n제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이제는 파이널 단계로 학습이 진화하는 단계잖아 그럼 당연히 선택의 문제 뭐 들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뭐 들어야 돼요 이런 문제점을 이제 갖겠죠 그때 제가 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객관적인. 커리 선택을 도와주겠다. 컨설팅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확장했어요. 그 다음에 이 올해 뭐, 올해 수능 경향에 조금 잘 맞았어요. 제 기본 비급이. 기존 기본 비급이. 그래서 기존 기, 기, 기본 비급은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해 할 만한 어떤 불편해 할 만한 기술적 요소. 뭐, 예를 들면 강의 시간에 제가 좀 헛소리를 했다든지 잘 풀어놓고 이런 거좀 싫어하는 학생들 많아가지고 A가 B를 B가 A로 A로 잘못 읽어가지고 뭐 자막을 하나 달아놨다. 뭐, 산수 계산을 좀 실수했다. 그래서 자막이 하나 달려있다. 또는 뭐, 정호 사항을 저희가 이제 개편해서 이제 2쇄를 발송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뭐 아주 해설지나 또는 뭐 학습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할 만한 요소들을 싹어 우리가 수정 보완해서 쾌적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유지 보수를 할 겁니다. 기존 강의는 유지 보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기본 비급, 근데 그 기존의 기본 비급은 여전히 수능 출제 유형상, 난이도상 킬러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의 최적화된 강의와 교재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기존 기본 비급 버전 1.0은 유지보수를 해서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올해는 기본 비급 버전 2.0이 나옵니다. 작년에 올해 이제 했던 기본 비급 버전 1.0과 유사한 기조, 수준도 비슷해요. 하지만 단한 문항도 겹치지 않는 새로운 문항 (200문항을) 가지고 기본비급 버전 (1.0이) 한 (220문항) 정도 되거든요 거의 준하는 완전히 한 문제도 겹치지 않아요 한 문제도 겹치지 않은 기본비급 버전 (2.0) 왜두 권을 하는 거냐 아니면 상권 학생들은 올해 제 기본비급 버전 (1.0을) 들은 학생들도 꽤 많거든요 거의 만여 명이 육박하는데 그 학생들이 또 저를 믿고 따라온다든지 뭐 2학년 때 기본비급을 뭐 그런 학생들도 상당수 많을 거고 또 기본비급이 참 좋은데 문제 수가 좀 부족해요 하는 학생들은 1.0, 2.0다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 많은 다양한 수요들까지 쾌적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한 차례 더 제작을 하겠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기본비급 버전 1.0과 기본비급 버전 2.0은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문제만 달라요. 똑같아요. 수준과 컨셉은 똑같아요. 구성도 똑같습니다. 문제는 한 문제도 안 겹쳐요. 한 문제도 안 겹치는. 그러니까 제 시마커리 큘럼은총420 문항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각자 위치와 수준에서 양껏 알아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골라 듣도록 해드리겠다. 마지막 이게 뭐냐? 이제 많이 물어봤는데 이게 제가 이제 인스타 이거 공개하고 나서 뭐예요? 선생 이거. 웃긴 얘긴데 예전에는 현장에서만 그 배포하던 약간 선물 자료 같은 거였어요. 뭐냐면 이름을 좀 부여한 거야. 이름 설명을 좀 해야 될것 같아서 그러니까 파이널 파이널 엔제도 하나 추가된 거예요. 파이널도 하나 추가된 겁니다. 다 추가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파이널 엔제가 디데이가 있었죠. 디데이는 그대로 또 어, 개편해서 올해 상황에 맞게 6월 9월까지 다 보고 개편해서 또 새로운 디데이가 나올 것이고요. 메인 커리큘럼인 만큼. 이거는 이제 d 데이 이후에 한 10월 중순 정도에 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이런 거 알죠? 지푸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사실 이 좋은 어, 어 뜻은 아니죠. 그죠? 물에서 나오기 위해 지푸라기 잡는다고 물에서 나올 수는 없는데 약간 좀 불안한 어감이 있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마음을 가진 학생들이 그죠? 마지막에. 최대한의 효율성을 가지고 제 1년간의 커리큘럼의 하이라이트 프리법과 하이, 약간의 액기스 같은 거야. 약간 이건 수학, 수강, 수강생들을 위한 보너스 강좌 같은 겁니다. 물론 여기에 약간의 변형, 편집, 정리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 뭐 속칭 유행하는 찍기 특강하고 비슷하다를까? 뭐그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100여 문항 정도로 압축해서 야 이거는 보고 가라. 이거는 보고 가라. 막판 정리를 이해, 위해서. 그러니까 근데 왜 지푸라기가 아니라 지풀어기예요? 지푸라기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의미를 좀 부여해 본 거죠. 알고 푸는 기술. 아마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고 푸는 기술 100선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그게 이제 문항이다. 100문제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어떤 자료 해석 기술이든 프리법 정리든 실제로 실제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 하이라이트 문항이든 어그 정도로 좀 요약한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형태의 실체 교재의 실체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이제 공개가 되겠죠 요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 새롭게 추가되는 커리큘럼이요 너무 많죠 근데 너무 많은데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각자 학생들은 워낙 뭐그 수준과 학습 이력이 다양하니까. 그 모두가 시작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최적화된 경로, 커리큘럼의 이수 경로도 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들이 존재할 것이고, 제가 그것들을 적절히 변별해 드리겠다. 일단 뭐 기존 커리큘럼은 이렇게 표시돼 있죠. 기초 입문 필수본 그리고 필수본에 이 이게 VIP라고 해서 필수본의 일종의 이제. 요약 강좌라기에는 템포와 진행 방식은 상당히 달라요. 많이 호평을 해 주셨는데 어, 한 절반 정도의 시간으로 필수본에 거의 모든 개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그러니까 개념을 한번 들은 학생들이 리터치하는 겁니다. 개념 리터치 강좌가 있고요. 이제 구체적인 OT들을 또 보시면 여기서 이제 모든 강좌를 상세하게 다 설명해 버리면 이게 몇 시간짜리, 이게 하나의또 강좌가 되고 비효율성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숲을 좀 알려드리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캐스트 영상 등을 통해 또는 강좌, OT를 통해 또 비라이브 모의고사를 통해 여러분들과의 라이브 소통을 통해 계속적으로 컨설팅을 해 드릴 거예요 이건 기존에 있던 커리큘럼이니까 뭐 여러분들도 다 보시면 아실 텐데 이제 새로 추가된 게 뭐냐 아까 보셨잖아요 실력완성에서 컨셉은 똑같고 문항수도 똑같지만 문항이 한 문제도 겹치지 않는 기본 비급 버전 2가 나온다. 그다음에 아, 이게 제일 관심이 많을 거야. 요새 학생들은 도구 정리를 너무 좋아하더라고. 정리해 줘요. 어떻게 푸는지까지 떠먹여 줘요. 뭐든 옛날에는 내가 그걸 좀 적당히 쳐냈는데 그거는 내가 떠먹여 준다고 여러분들에게 근본적인 자생력이 생기진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제 좀 그래 거대한 시대의 변화, 거창하게 표현하면 거대한 시대의 변화. 그래 세상이 달라졌지. 그래도 조금 편안한, 마음 편안한, 멘탈적으로 좀 듣기 편한 그런 강자들도 좀 상상해서 더 내가 한발더 뛰고 노력을 한다면, 모두가 만족할 만한, 이게 뭐, 여러분들이 이제, 어, 쟤는 왜 이렇게 좀 욕심이 많아?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 저의 또 이름을 걸고 한번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어떤 실질적인 풀이법 정리 강좌, 아주 실전적인 문제풀이 도구 정리 강좌를, 그것도 주제별로, 그것도 주제별로, 역학의 기술 좀 떨리죠. 역학의 기술, 역학은 어떻게 푸는 거냐라는 거를 유형별로, 상황별로 정리해 드리고요. 물론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애들이 그러더라고. 백이범은 자꾸 뿌려만 준다. 풀리범을 많이 뿌려만 준다. 써라, 이거 써라. 한세 개, 네 개, 다섯 개. 뿌려만 준다. 많은데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이렇게 또 거기서 또 분류를 좀잘안 한다. 사실 안 하진 않는데 그걸 이렇게 한번 정리하질 않다 보니까 학생들이 또 야, 개념을 싹멍 때리고 듣다가 아마 그런 거겠지. 개념을 막 듣다가 분명히 다 설명했는데 요새 애들은 너무 결론만 기다려. 음. 그래서 결론이 뭔데요. 어. 근데 이제 앞에 배경 설명을 허투루 듣고 결론만 들으면 연결이 안 되거든.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걸 좀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하는 자세로 좀 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갖고 저 정도면 좀 신뢰를 가질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를 갖고 들었으면 좋겠는데 의심이 많아. 어.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간추려 드리는 그리고 좀더 훈련을 시켜 드리는 트레이닝 강좌입니다. 정리하고 트레이닝 시켜드리겠다. 누가 그러더라고. 난그 분류는 안 할래. 뭐냐면 지금 이게 실수용 강좌예요, 허수용 강좌예요. 야, 그거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야. 여기서 뭐 플랜 B가 그러면 이제 뉘앙스상, 아 물리 못 하는 애들이 하는 거구나. 또 이런 거는 기존에 물리 잘하는 애들이 하는 거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좀 구체적으로 제가 또그 강좌 개강 시기에 가서 좀더 어 구체화된 어떤 결과물들 교재 그리고 강의의 어떤 그 구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그런 편견을 버려 이게 실수용이냐 허수용이냐 잘하는 애들 거냐 못하는 그게 아니야 어, 그게 아닙니다 자그 다음에 비역학의 논리 참 제가 이제 가장 억울해하는 말이 모르겠어요. 저는 이상한 프레임에 지금 씌웠어. 이상한 프레임에 씌웠다고. 비역학이 악화되는 거야. 굉장히 자세하게, 굉장히 많은 내용을, 거의 모든 유형에 대해서, 아, 내가 뭔가 비역학을 그렇게 대충 가르쳤나? 스스로 자문하게 될 정도로, 백이범은 비역학이 약해. 백이범은 비역학이 약해. 굉장히 억울한데, 사실 보여줄게요. 그렇죠? 다 해요. 여기서도 다 하는 거지만, 그래, 정리 다시 해줄게. 이런 자료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비역학에서 전기력 중첩은 이렇게 푸는 거야. 자기장 중첩의 유형은 ABC가 있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상대 값 설정에서 풀어야 돼. 이거는 합성 자기장 0인점을 중심으로 계산을 좀 해야 돼. 이거는 변화량과 대칭성을 이용해서 자료를 효율적으로 봐야 돼. 라는 걸 나눠서 여기도 해. 여기도 안 하진 않아요. 하지만 더 뚜렷하게, 선명하게 정리하고 훈련시키는 플랜 B. 플랜 B. 강좌를 준비했다는 거. 여름에는 이제 이걸 다 했기 때문에 이거 합치면 이제 전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 플랜 B가 있을 거냐. 이게 실무로 가기 전에도 사람이 다양한 거지. 어떤 애들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16 플러스 4 트레이닝이 뭐냐면 얘 사실 모의고사예요. 이제 와서 밝힙니다얘 모의고사입니다. 근데 뭐냐면 파트 1과 파트 2로 다 쪼개놨어. 앞에 파트 1은 전반부 1번에서 16, 16번을 아까 이제 좀 이따 설명할 건데 15분 안에 푸는 연습, 기술, 훈련, 킬러성 마지막 4페이지 내문항을 15분 안에 푸는 연습을 분리해서 실질적으로 모의고사도 연습시켜준다는 거예요. 본격적인 모의고사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의고사의 운영,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제가 제시함으로써 이게 어렵게 나왔을 때, 여기에 뭔가 포인트를 줬을 때, 이게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조금 뭔가 리허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모의고사가 리허설인데, 리허설의 리허설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가끔 듭니다만, 최대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시 한 번, 각자의 위치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어 보겠다. 아까 설명했어요. 자 플랜 B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역학의 기술은 어느 정도 설명을 했는데 비역학의 논리 16 플러스 4 트레이닝 세 개의 강좌와 세 개의 교재가 나올 겁니다. 아 그래서 제가 백이범 어, N제 7개 내더라. 자, 다시 다시 N제 7개 내더라. 뭐가 N제 7개예요? 라고 물어보면 형식상 자 8개가 됐어. 원래 내가 7개를 질렀는데 욕심을 내가지고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입니다. 모의고사 빼고. 아, 숫자가 중요하진 않은데 뭐 N제 일곱 개 내더라 해서 그래, 하나 더 하자. 여덟 개. 됐죠?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뭐 일곱 개라고 하니까. 그럼 지푸러기는 N제가 아닌가요? 또뭐 플랜 B는 내용 정리 수업입니까? N제야. 네, N제의 기본 틀거리에서 좀 형식을 다양화하고 수준을 다양화하고 주제별로 분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역학은 뭐겠어요? 그죠 문제를 푸는 방법, 그리고 상황별 분석법, 그리고 상황과 유형의 문제 풀이법을 매칭시키는 훈련을 하겠다. 매칭시키는 훈련. 비역학은 자료가 핵심이죠. 문항구조 자료에서 그리고 그 유형에 맞는 어, 좀 프리법들을 선명하게 제시해서 여러분들이 비역학은 어쨌든 시간 안배를 하는 데 있어서 키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좀 정교하게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교재로 특화시키겠다 했죠 16 플러스 4 트레이닝 리허설의 리허설이다 자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제가 두 가지 버전 노멀 버전과 블랙 라벨로 부달을 시켜서 이거는 이제 실전성 그러니까 진단과 실전성에 초점을 맞춘 거야. 요거는 뭐 진단도 있지만 경험의 확장. 이건 조금 평이한 수능을 대비하는 시나리오고요. 이건 조금 뜨거운 수능을 대비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모든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좀 완전체 를 구성해 보고자 뭐, 자랑은 아닌데, 60회를 준비합니다. 60회. 그래서, 뭐, 올해 쓴 문제는 한 문제도 없을 겁니다. 올해 쓴 문제는 단한 문제도 없고, 전부 다 새로운 문항. 작년과 올해 발견된 평가원의 여러 가지 투 트랙. 평가원도 투 트랙을 제시한 거잖아. 두 가지 길을 제시한 거예 어떻게 보면. 좀 상의했죠. 그걸 모두 대비할 수 있는, 그다 풀으란 다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오해하시지 마세요. 저는 또 과잉 학습을 조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습니다. 그죠? 또 설명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형편에 맞는 최적화된 커리큘럼을 찾아라. 제시하겠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쾌적하게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어떤 물리 실력을 갖고 있더라도 그 위치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취를 할수 있는 길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겠다. 목적은 하나지만. 자, 노멀은 어 이게 좀 구성이 달라요. 전체 30회 분인데 아무래도 노멀은 음, 이게 좀 이렇게 또 계층화 시킨다고 해서 가슴 아파하지 말고 전반부 해체가 좀 적어요. 왜냐하면 요때는좀 엔젤을 하는 게 맞죠. 엔젤을 좀 위주로 하고 감각 정도만 유지하다가 감좀 올라오면 국평 끝나고 막판에 해라. 근데 아무래도 블랙라벨을 소화할 만한 사람들은 또. 어느 정도 학습 이력이 다 있고요. 2년 연속 도전하는 학생들도 꽤 있으니까 올해와 같이 운영을 할 겁니다. 조금 7월부터 모의, 모의고사에 좀 배분을 좀 많이 해라. 회차 구성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이해하실 거예요. 좀 골고루, 골고루 구성했습니다. 엔제와 심화 엔제와 모고를 5대5의 비율로 어, 따라와라. 하지만 이제 진단에 초점을 맞춘 이제 후반부 쪽으로 조금 더 무게 중심을 옮겼다는 것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방대한 커리큘럼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의 문제에 봉착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골라 준다는 거야. 수강생 대상입니다. 수강생 대상에 연 3회 2월, 5월, 8월. 다시 말하면 3월 학평, 6월 모평, 9월 모평 대비 비 라이브 모의고사를 진행하여 제가 거기에 정교한 시나리오들을 만들어서 컨설팅을 합니다. 소통도 할 것이고 저희가 이제 응대를 하겠죠. 여러분들이 상담글을 Q&A 게시판에 올리면 몇 번을 틀렸고 몇 점을 받았고 이 데이터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추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또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영상들이 또 나올 겁니다. 전체적인 컨셉을 정해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옳은 길을 갈수 있도록 가장 최적의 길을 갈수 있도록 자, 이제 물리원은 끝났고요. 물리학 2는 물리투를 경시하는 거냐 이러지만 저또 물리투를 준비했어요. 풀 커리큘럼이고요. 작년에는 필수본삼순환일당백 시즌 1 2 3에 244 4. 10회분의 모의고사를 실시했고 B 라이브 한 번, 11회분의 모의고사를 했는데 뭐 올해 달라진 건 뭐냐? 기본 비급이 신설됐습니다. 그렇게들 차별한다고 뭐라고 하니까 물투 킬러도 해 달라. 할게요. 그죠? 이 정도면 이제 얼추, 메인 커리큘럼은 동일합니다. 물2와 물1의 메인 커리큘럼은 거의 동일해요. 그리고 얘는 왜2 트랙 안 해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어, 그런 얘기는. 솔직히 물리학2는 2 트랙을 한다는 거 자체가 아이러니한 거야. 어, 평균학력도 다르고 2 과목을 해야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알 거야. 음. 그 다음에 2회분 늘렸고요. 얘도 비라이브를 9월에 실시합니다. 아, 실시할 거예요. 9월에는. 9월이 돼야 이제 물투는 전범위가 되기 때문에 조금 진단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아기, 이게, 이게 왜 뒤로 배치되느냐. 물원은 여기서부터 하면서. 아니, 물원은 2학년 때 이수를 하기 때문에 알잖아. 첫 시험부터 전범위야. 근데 물투는 그렇지가 않잖아. 교육과정상.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춘 거야. 전 제도의 틀거리에 맞춘 거고. 2회군 늘렸고요. 또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올해는 제가 이제 물리원에서는 수특변형 모의고사 3회와 수안변형 모의고사 여러분들 ebs 연계 규제를 또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변형 모의고사를 이제 총 수안변형 수특변형 3회 3회 6회를 제공해 드렸었어요. 물투는 그거 안 한다고 또 뭐라고 해가지고 수특변형 수안변형을 3회 3회 추가합니다. 뭐가 달라진다고? 2회 추가 정리 2회 추가 기본비급 신설 수특변형 수안변형 모의고사 3회 3회 이 정도면 추가목에서는 정말 내자랑은 아니고 한다고 하는 거야 부족함이 없을 거야 사실 어, 별로 부족함이 없을 거야 단언컨대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새로 제작할 거예요 뭐 작년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다시 다 제작할 겁니다 다 촬영을 할 거고요 교재도 다또 올해 수능 경향까지 반영해서 개정을 할 거예요. 자뭐 선택 대표이시는 거의 지금 뭐 중복이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제가 또 강좌 OT에서 한번더좀 시나리오를 짚어드릴 텐데 시, 이제 시작점에서 수능 대비 학습이 처음이다 나는 이제 이른바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얘기하잖아 노베다 음, 이러면 뭐 기초 입문부터 차근차근 기초 입문 또는 필수본부터 듣는 게 좋겠죠 이제 기초 입문이나 필수본 OT를 또 보셔야 될 거예요. 거기서 또 이제 가지치기 설명을 하니까 근데 이제 고2 때뭐제 개념 고2 풀커리가 있잖아 또 저는 고2도 풀커리가 있는데 제 풀커리를 잘 따라왔다든지 뭐 고2 때 필수본을 들었다든지 고3 때 이미 제 풀커리를 들었다든지 n수 때또 풀커리를 들었는데 안사깝, 안타깝게도 또는 안타깝진 않지만 고3 올라오면서 또 한번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 볼게요 하는 학생들은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뉘어. 이게 주관도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도 겸허하게 나는 필수본을 한번더 보겠다. 그럴 수도 있고, 아, 난 필수본 이제 질린다. 선생님한테 개념 세 번째 들어요. 네, 이런 경우도 있거든. 그리고 저는 첫 번째 들을 때 너무 열심히 했어요. 이런 학생들은 VIP부터 들으면 돼요. VIP를 들었을 때 만족도가 가장 높을 겁니다. 아, 선생님 강의는 VIP가 진짜 좋아요 하는 애들은 저한테 처음 개념을 들을 때 정말 열심히 한 애들이 보통 VIP를 들으면 아 진짜 이렇게 짧게 한 24강 정도의 강의를 통해 아 정말 진짜 제대로 한번 쫙 훑어준 것 같아요. 정리가 쫙 되는 것 같아요. 어, 조직화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 좀 산만하게 흩어져 있던 물리 개념들이 프리법들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런 느낌. 아, 다른 선생님 강좌 들었을 수 있죠 처음에. 다른 선생님 강좌나 커리큘럼을 타다가 이제 뭐 배기법 한번 들어볼까 하는 학생들은 또두 가지야. 약간 이제 물리는 이제 풀이법의 스타일들이 조금씩 다르죠. 다른 선생님들 보면 이제 뭐 당연히 같은 거 가르치지만 관점도 조금 다르고 뭐 대동소이합니다만 그래도 스타일도 좀 다르고 강조하는 것도 좀 다르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뭐 다른 선생님 강좌를 통해서 열심히 물리 개념을 했다 하면 VIP부터 들어도 괜찮은데. 또 약간의 어떤 그 접근법이나 스타일상의 위화감이 있을 수 있어서 시간이 허락한다면 필수품부터 들으면 좋고 근데 나는 뭐 다른 선생님 강좌를 통해서도 일정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고 어느, 일, 어느 정도의 물리적인 안목과 식견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vip부터 듣는 게속 시원할 수 있습니다 또 저의 특색을 잘 살린 강좌니까 됐죠 이거는 이제 뭐딱 어 정해드릴 수는 없고 한두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인문부터 듣느냐 필수본부터 듣느냐 이거는 그래도 다시 한번 필수본부터 듣느냐 안난돼 아, VIP부터 듣느냐 이것도 필수본부터 듣느냐 VIP부터 듣느냐 어떤 시작점은 필수본 라인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긴 해요. 조금 겸허한 마음이 필요하죠. 자뭐좀 길었는데요. 조금 이제 저도 약간 강사 시절의 사춘기를 보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강사를 꽤 오래 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고민, 그리고 이제 큰 변화, 제 신상에도 큰 변화가 생겼죠. 정들었던 이제 현장 학생들과의 만남을 이제 끝내고 강사로서의 어떤 제 2막을 준비하는 느낌으로 모든 것들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조금 더더 더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 다시 한 번만 전 다시 한 번만 할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성취를 할수 있는 다양한 길을 제시하는데 1년 올인할 생각입니다. 모든 걸 접고 올인할 생각이에요. 어쨌든 뭐 아, 뜨겁네요. 어, 요새 이제 또 코로나가 안타깝게도 좀 코로나가 다시 뭐 4천 명대 지금 저 영상 찍는 시점에. 특히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좀 되게 불안합니다. 또 아, 이게 2년 동안 이렇게 음, 질곡의 세월을 살아왔는데, 이제 좀 그만해도 될것 같은데, 내년에도 또 코로나는 우리를 발목을 잡을 것 같고, 우리의 삶의 패턴과 공부에도 많은 영향을 줬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수강하는 형태, 그죠? 동선의 제약,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수험 패턴의 영향도 많이 줬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현장을 접고, 여러분들이 좀 쾌적하게 어 최선의 성취를 각자 의 위치에서 할수 있도록 거의 이제 보통의 커리큘럼에 두배 이상의 좀 의미 있는 추가 커리큘럼 포함 모든 커리큘럼을 싹 뭐지? 유지보수되는 건다 하나밖에 없어요. 유지보수되는 건 기본 비급 버전 1.0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이런 의문들이 나오더라고요. 현장 접고 올인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못할 거다. 못할 거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 올해 자랑은 아니지만 통과 풀 커리, 아, 제가 올해 통과 풀 커리큘럼, 고인의 신풀 커리큘럼, 물리학 1, 2풀 커리큘럼을 현장을 운영하면서도, 물론 비대면 진행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만, 다 완수했죠. 그래서 자랑은 아니고, 음, 충분하다. 충분하고, 오히려 더 이제 완성도 있는,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약속드리면 사전 제작을 원칙으로 합니다. 좀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사소한 계산 실수라도 좀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릴 수 있는 거, 사소한 하나의 계산 오탈자라든지 교정 오탈자, 정오사항도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책을요, 강의를 한 7, 80% 정도 이미 찍은 시점에서 인쇄를 들어갈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쾌적하게 볼수 있을 거예요. 내년에는 정말 쾌적한 그런 뭐 커리큘럼의 구성 면이나 여러 가지 예측, 그리고 수준별 학습, 진단, 컨설팅부터 기본기겠죠. 강의 내용에 자막이나 종호상이 거의 없는 굉장히 쾌적한 완성도 높은 커리큘럼을 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걸 약속을 드리면서 하여튼 코로나가 지금 유행인데 조금 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음, 이제 세부적인 강좌 오티 때또 여러분들 찾아 뵙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열심 히또 준비해서 강좌를 또 찍으러 가야 되거든요. 이제 사전 제작을 하기로 했으니까 아마 이제 완강에 준하는 강좌들이 불쑥불쑥 나올 거야. 오, 별소 완강이야? 너무 앞서 가시는 거 아니에요?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미리미리 달려서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쾌적하게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게 페이스 조절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고 좀 밝은 모습. 믿고 따라와 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커리큘럼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듣느라 고생이 많았어요. 감사합니다.